안녕하세요, 빅 팬이요. 난 빅뱅의 판타스틱 보이. 정은순 적치주 전혀 스모키.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남.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태양이라고 해. 아, 3년이 지난데도 그대로구나. 왠지 뭔가 오늘 똥 쌌어. 알까기. 아, 야 들어와. 아니 강아지 게임이야. 아니. 빅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쏜다 쇼미더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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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개인 카드로 미션을 성공하는 회사 카드 사카? 아, 그건 법카고요. 법카는 사카! 어차피, 네, 개인 카드. 개인 카드. 자기 돈 나가는 거예요. 네. 양 사장님이 블랙핑크한테 냉장고와 컴퓨터. 컴퓨터를 선물했습니다. 네.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는 소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요. 야. 뭐 사실 여러분들 다 뭐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또 사장님이 선물해 주는 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양 사장님 사이즈면은 뭐 홍대 뭐 작은 뭐 48평짜리 네. 가게 하나. 가게 한 칸. 그 개인적으로 하나씩 갖고 싶은 거. 태양군. 아, 이거 뭐 근데 되게 애매하네요, 사실. 그래요.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맞춰야 될지. 갖고 싶은 게 다 갖고 있으니까. 아, 그건 아닌데요. 예. 그냥 컴퓨터 할게요. 컴퓨터. 아, 컴퓨터. i7. 사양 해가지고. 대전문은. 저는 그러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스위스 걸로. 아, 좋죠. 예, 어. 아, 좋죠. 제가 아유.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 형님, 좋죠. 예, 예. 탑은요? 저는 가구 좋아하니까. 미니어처. 의자. 의자. 의자? 어떤 의자요? 의자 저기 3만 원 사는데 가면? 니가 니가 다 처리해야 돼? 이케아 디자이너 처리. 아 이케요. 청담동 가구거리에 있는 그 디자이너 가구로 하겠습니다. 아, 아. 디자이너 가구거리에 있는 작은 소형 의자 하나. 네, 좀 너무 작네요. 쇼파도 해야 되나? 아니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장님의 사이즈에는 사실 이것도 뭐 크게 뭐 마음 같아서 그냥 저희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냥 빅뱅 별장 하나만 딱 저희가 앨범 작업할 때 이제 별장 가서 괜찮네 작업도 하고 양평 같은 데다 그냥 뭐 괜찮아요 3, 4층 장남도 아니고 네. 나쁘지 않아요 진짜 재밌겠네요 그렇게 원한다 아, 승리 자 우리 예. 승리는요 저도 공기청정기 그러면 스위스 거 아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괜찮아요 자, 지디는요? 다 있어? 네. 사실 거의 다 있지? 별장 가자. 별장은? 저는 회식. 네? 회식? 네. 왜요? 아, 저희가 이제 10년도 됐고 스태프들 다 데리고 가서 과하게? 과하게 아, SM처럼 하와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것처럼 다 같이 어디 단체 회식 아, SM은 하와이로 회식을 가요? 다 갔잖아요, 이번에 그럼 빅뱅 정도 되면 하와이는 이미 찍었으니까 뭐, 칸쿤이나 뭐 아프리카 쪽 가야지 이비자 이비자 그렇지. 이비자 가야지 오, 이비자! 오, 이비자! 벌써 신나네 벌써 신나네 역시 승리타임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네 제주도 좀 좋지 제주도 여행 제주도 단체로? 네 오케이 단체 여행 아, 그거라 한 사람당 도라르방 하나 한 대씩 네? 도라르방 한 대씩 도라르방? 도라르방 한 대씩 아, 죄송합니다 자 탑 오늘 기분 좋죠? 예 탑이 오늘 좀 신나 보여요 아 본인이 아. 갖고 싶은 걸 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갖고 싶어요 아, 그럼 저는 뭐 컴퓨터 어때요? 컴퓨터를 해서 같이 오는 거 저는 랩탑 하나 랩탑 자, 랩탑 게임용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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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과. 아, 저도 이걸로 바꿀래요 그러면 사과 사과? 네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저도 사과 의자 사과 공유청정기 좋습니다 자 카드 들어와주세요 뭐야? 이게 뭐야? 저 우리 지갑인데? 저희 어? 지갑인데 아니 근데 저 한번 확인을 보낼 거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왜 주시죠 근데? 자, 코드 이름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빅뱅이 쏜다. 쇼미더 개카! 아, 우리가 쏘는 거구나. 아, 예, 아.
이제 여러분 아니 이런 거 안 됐어요. 굳이 네? 나오질 않았지. 저희 들어보세요 일단. 결정 안 가게 정말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결정 갑니까? 아예. 회식 어때요? 회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걸고 네. 만약 지지 씨의 미션이 있어요. 네 분이 성공을 하면 그 중에 한 분을 지지 씨의 카드로 선물을 사줄 겁니다. 제가 얘네한테요? 네. 그 중에 한 명을 네. 지디를 제외한. 야, 뭐 근데 이거 이걸 왜 해요? 네? 그게 왜냐면 팀워크 10주년이니까 아, 팀워크 같이 고생해준 그동안 멤버들한테 고맙고. 알겠습니다. 아, 뭐 그냥 바꿀까요? 조립 삽도 녹화가 됐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미션인가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지디가 쏜다. 쇼미더 뇽커. 자, 아 카드 주셔야죠, 카드. 지디 카드. 아, 일로 오시고. 예, 모실게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자, 이거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잡고 계속 트로피처럼 이렇게 본인이 돌려주세요. 아, 수동이고요? 예, 예, 전수동이에요. 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지지는 주간 아이돌 출연에서 역대급 귀여움성을 선보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다기 2는 귀염. 1다기 2는 귀염. 2다기 2는 귀염. 3다기 3은 귀염. 4다기 4는 귀염. 5다기 5는 귀염. 6다기 6은 했어요. 이 영상을 본 소감이 어땠습니까, 멤버들? 죄송해요. 정형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아, 본인이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형이 다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거를 거잖아요. 이거 근데 승리가 잘하는데. 네, 간단합니다. 네 분 중에 귀여움성을 하셔서 차례대로 하셔가지고 가장 귀엽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지지군을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 판정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난 어떤 이게 정말 귀여워야 한다 아니면 뭐 신선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심사 기준이 뭐죠? 막 그걸 보면 제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화가 날 정도로 아~ 화가 날 정도로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여워 이게 6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6까지 아 6까지? 예. 다 알아서 각자 프리 스타일로 예.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심사 이유는 지지입니다. 아 그래 지영이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아 날 보고 하지 마. 카메라 보고 카메라 하면 돼요? 아. 야 이런 부담감 컸던 이유로 처음이네. 정말 진짜. 갑니다. 파이팅. 오늘의 예다기래 기어이 예다기래 기어이 예다기래 기어이 이다기래 기어이 다다기 다래 기어이 다다기 다래 기어이 다다기 다래 기어이 1다기 6은? 귀여워! 역대급인데 이거? 1위! 야. 1위 올라갑니다! 공기청정기 바뀌었어! 일단 단독 1위 올라가요! 빨간 공기 스매! 이거 역대급이야 지금! 어, 처음이 너무 세네요. 아, 아 정말... 아. 아 근데 심사위원은 지디라는 거. 그래요? 자 다음 누가 할까요? 순서대로 가시죠. 아세요? 순서대로 가시죠. 아세요? 아유 노트북 해야지. 에 너무 셌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못 이거 잘 못해서 일단 그냥 해볼게. 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5, 6, 7에 1 더하기 1은 기요. 1 더하기 1은 귀염. 어, 좋아, 잘하고 있어. 2 더하기 2는 귀염. 3 더하기 3은 귀염. 이렇게 먹힐 수 있다니까. 4 더하기 4는 귀염. 5 더하기 5는 귀염이. 6 더하기 6. 6 더하기 6은 귀염이. 오히려 이런 게 심쿵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못해요. 첫 대결입니다, 첫 대결. 좋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탑. 아, 작살나죠, 또. 소울 담긴 귀여움성. 자, 갑니다. 자, 시동 걸죠, 시동 걸죠. 5, 6, 7, 1 더하기 1은 귀여움. 1 더하기 1은 귀여움.
2 더하기 1은? 귀여운이. 3 더하기 3은? 귀여운이. 4 더하기 4는? 귀여운이. 귀여운이. 5 더하기 5는? 6 더하기 6은? 대단합니다. 보러 연기야. 아 지금 아, 매력이 달라요. 대단합니다. 아 잘해요. 네. 아,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예능이죠. 예. 네. 사실 이 귀요미를 저희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승리예요. 승리죠. 아, 제 자세 보세요. 네. 재수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재수 없으면 됩니다. 아, 재수 없는 건 제가 또 뭐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펀치!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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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1은 귀요미. 누나리 누나리 딸. 야, 너 살게! 살게 할게. 확정입니다. 승리는 확정입니다. 노발이 노발이. 3 더하기 3 합니다. 3 더하기 3은 귀요미. 아, 삼삼살살 해줘. 아, 삼삼살살 해줘.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3은 귀요미. 나나나나 스파. 나나나나 스파. 귀요미. 자, 쇼미더 객카 주인공 지디군 카드 인증샷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디 아 승리하고 드리는 거를. 자 우리 승리 지금 노트북 하나 획득입니다. 자 다음 쇼미더 객카 갑니다. 대성이가 쏜다 쇼미더 쏜카. 자 대성 씨 카드를 꽂아주세요. 어? 야 대성이 형 카드 잘 안 꺼내시는 분인데. 아 원래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어떻습니까? 대성이 형은 쓰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굉장히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멤버입니다. 자 우리 대성 씨가 빅뱅의 허리를 담당한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연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 허리만큼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늘어나라 고무고무. 뭐야, 늘어나라 고무고무. 아, 들어오세요. 야, 이거 오랜만에 하네. 오랜만에. 뭐야, 이거? 자, 허리를 숙여가지고 제일 많이 내려가는 분이 아... 바로 오늘 대성 씨의 카드 이용권을 획득하게 돼요. 딱 하고 딱 3초만 있으면 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성 군의 카드로 선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 먼저 합니까? 막내부터 갈까요, 그러면? 아, 이거 승리! 아, 진짜 안 되는 이거. 야, 근데 승리 또 한 30 나오는 거 아니야? 노트북 두 개 각 방만에. 노트북 두 개야. 각 방에 하나씩. 아니 그냥 살짝 이거 뭐. 자, 간만 봐. 하나 둘 셋. 아, 저 무릎 펴시고요. 무릎 펴시고. 무릎 펴시고. 슬 가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준비될 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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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잘한다 잘한다. 무릎 펴시고. 자 뒤에 지금 난리 났어요. 뒤에. 아 저기 세린 소년전이 아닙니다. 뒤에 지금 난리 났어요. 세린 소년전이 아니에요. 잘한다. 하나 둘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다 가자! 가자 승리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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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다 가자! 가자 승리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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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앉아! 무릎 펴야 돼! 무릎 펴야 돼! 앉아! 무릎 펴야 돼! 무릎 펴야 돼! 무릎 펴야 돼! 무릎이야! 무릎 펴야 돼! 무릎 펴야 돼! 무릎 펴야 돼! 무릎 펴야 돼! 지금 무릎 안 핀 상태에서 10까지 갔거든요? 자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자, 메시지야, 메시지야. 자, 승리. 자, 10, 11, 12. 12, 12, 12, 12, 12, 12, 12.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야, 너 지금 노트북. 지금 내가 볼 때 본인 이상 노트북이야, 또. 노트북이야. 두 개 갖는 거야? 네. 그럼요. 우와. 자, 다음 누굽니까? 너 진짜 힘들어. 지금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이가 제일 유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몸이 유연하긴 한데 이게... 너무 잘해. 아니,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잘했던 것 같아. 아, 참 별걸 잘 보네요. 좀... 여기 별걸 다 합니다. 왜 이거 하고 있죠? 냅다 따려고. 아, 냅다 따야지. 노트북 필요하잖아요. 하나. 자, 간만 봐, 간만 봐. 확인할 수 있게 봐. 간만 봐. 금방 끝나, 지디야. 왜 이렇게 꼬시지, 뭔가. 아, 정진이라 봐, 그래, 벌써. 토닥토닥, 토닥토닥. 자,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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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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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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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21, 21, 21, 21, 21. 어, 잡았어. 단독 1위. 단독 1위. 노트북이 거의 다 왔어. 지디까지가. 지디까지 태양. 아예 지우는 거예요. 너 승부여간 태양 아니야? 남자 아니야? 아, 아니, 이거는. 승부여 한번 그냥 뭐. 운동 많이 하자는 거. 봐. 야야야야야. 된다, 된다, 된다. 야, 된다. 이건 태양 있다. 된다, 된다. 자, 준비. 자, 이제 가요. 작업 들어갑니다. 작업 들어간다. 이제 인도 들어간다. 태양,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형이 못 이겨요. 아냐, 돼요. 아니, 못 이겨. 이겨봐. 너 부자잖아. 이겨봐. 맨날 질 거야? 아니, 이거를 왜 권장을 자꾸 하지? 아니, 이것도 해봐. 제가 못한다니까. 아니, 안 된다니까! 아니, 안 된다니까! 할 수 있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고. 진짜 안 되는 거야. 된다 하면 된다. 된다. 그럼 된다, 되잖아, 봐봐. 자, 우리 작업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들어간다. 자, 메시지야, 메시지. 15, 16, 17, 17, 16, 17, 17. 16, 16, 17. 아, 16, 16. 16. 아, 봐봐, 되잖아. 아, 빨리 빠진 것 같아. 안 빠졌잖아. 빠졌어? 안 빠졌잖아. 내는 다른 칼도 있잖아, 또. 자, 마지막 탑. 아니, 저 진짜 허리에 담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탑은 허리가 담이 깊고 나겠습니다. 아, 저 혼자 그냥 혼자서 그냥. 체험만 한번 해봐요. 숙이는 걸 못 숙여가지고. 살짝만. 아이고, 하지마. 하지마. 내려와. 아, 갑자기 슬퍼진다. 대성, 만약에 21cm를 대성분이 넘어서면 카드 안 쓰게 해볼게요. 아, 진짜? 그럴게요. 신발 봐. 근데 신발 너무 높아, 굽이.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큰 몫을 해. 만약에 21을 넘으면 대성분은 카드를 안 씁니다. 그럼 GD는 뭐가 돼요? 뭐라도 되겠죠, 이거. 21, 21. 21. 진짜 한번 보름이 나간다 생각하자. 야, 그 상황 내려봐봐. 야, 안녕하세요. 스틱 나간다고 생각해. 조금 더. 풀어줘. 더 풀어. 아킬레스 가자. 한번 찢어주자. 간다. 자, 백화 이기샷. 아,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만 인증샷 찍느냐, 이거 직접 사서 인증샷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SNS에 언제까지요? 네? 언제까지 아파요? 다음 갑니다. 탑이 쏜다. 쇼입니다. 탑카. 자, 탑분. 네, 저로 가주시고요. 검깨치란. 네, 신용카드를 뽑고 있습니다. 네. 어제 탑형은 뭐랄까? 잘 어울린다. 뭐랄까? 네? 바인 테이스팅 뭐 이런 거. 네? 바인 테이스팅 뭐 이런 거. 야, 오늘 진짜 하이네. 아, 좋네. 에너지가 커요. 네. 담대미지 확. 와, 뭔가 진짜 여유 있는 베테랑 DJ 같아요. 뒤에서 보면 뭔가 정말. 잘못 보면 약간 이 박사 같기도 해요. 약간.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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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be boy. 자, 갑니다. 자, 우리 탑 분의 객카는 어떤 분을 위해서 쓰일지. 자, 빅뱅의 카리스마 래퍼 탑에게는 일생일대의 힙트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 탑, 당신은 순정남 거거. 이어 탑, 당신은 순정남 거거. 와후, 예, 허우, 순정남, 이어. 좋다, 순정해. 좋다, 순정해. 좋다, 순정해. 에이, 삐형탱. 사실. 삐형이야? 알고 보니 너도 삐형. 고고와 함께 숙소에서 같이 함께 고고. 그러면 주사예요? 결국 말해. 결국 모두다가 일치하지 않는다. 안녕. 저 뭐야 순정이? 이게 주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예전에 유타라고 저희들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팬들한테 팬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밤에 이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음성 메시지를 일기처럼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 팬 서비스로 하는 게 있었는데 프리스타일러 팬 서비스로.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랩을 했는데. 근데 팬들에게는 전설적인 현장 랩으로. 아까 저때 저거 한번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때 오빠 취했었냐고 물어봤었었어요. 네. 기억이 나게. 근데 저 맨정신이었어요. 맨정신에 때문에. 야, 그게 더 놀랍네요. 연기자네. 진짜네. 아, 연기자야. 네. 그때부터. 지금 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번 대결은 말이죠. 우리 탑 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주셔가지고. 네. 네 분의 즉석 프리스타일 랩을 듣고 순정 랩이요. 네. 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제 우리 탑군의 마음을 저러고 있는 탑군의 마음을 흔드시는 분에게 네. 탑군의 개인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랩을 하나요? 근데 저는 래퍼가 아닌데 어떻게 프리스타일 랩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저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랩이 의미가 있으면 안 되죠. 앞뒤 말이 맞거나. 네. 그러면 안 돼요. 랩까지 선정 기준을 좀 말씀해 주죠. 가장 이상하게 하는 사람. 가장 이상. 말이 되면 안 되고 가장 이상하게. 그게 너무 어려운데. 아무 얘기를 막 하면 되는데 정말 아무 뜻 없잖아요 지금. 예. 승희 씨요. 볼. 예. 승희 씨요. 볼. 야. 거기 계속 있는 것도 어때? 아, 너무 잘. 자, 빨리 하래요. 예, 보이가. 자, 보이 빨리 돌리래요. 예. 대성 준비됐습니까? 또 저부터요? 오늘 주간에도 보니 느낌에 대해서도 뭐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빅뱅 10주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처음 왔으니까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예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예 말이 안 돼야 돼요? 예? 5, 6, 7 요! 나는 주간 나이 돌아왔지 먼 거리를 돌아왔지 그러나 지금 치고는 돌고 있지 내 머리도 지금 완전 돌고 있지 눈도 돌아가고 요 결국엔 모든 것 인생은 시계와 같이 돌아간다는 것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는 바로 열쇠고리 이거는 바로 열쇠고리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도는 걸로. 대성이 주죠. 아, 이걸 어떻게. 아니, 뭐든 대성이부터 하면은 사실 의욕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아니, 저도 부담이 커요. 진짜 의미가. 그러면 방송상으로는 뒤로 붙일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태양 씨가 먼저 합시다. 태양 씨가. 네. 태양 씨가 먼저 하는 걸로. 아니, 아, 이거 지금. 래퍼가, 래퍼니까 형이 한 번 더 보여줘요. 5, 6, 7, 8. 나 프리스타일은 못해요. 아, 그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프리스타일. 근데 랩처럼 하면 안 된대요. 라임이나 블루 없애야 된대요. 그죠? 맞아요. 예, 그게 있으면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오로 끝나면 아로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로 끝나면 우로 끝나야 돼요. 주간 아이돌. 주간 아이돌. 도라이. 도라이 이름표 표인봉 무슨 말이 기대나요? 무슨 말이 기대나요? 안돼야 되는데 라이브 맞추면 안 돼. 아 그러다 뭐 숙군말 나오겠네. 그죠? 별론 것 같아요. 별론 것 같다는 네. 평가. 별론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승리 갑시다. 아 태양
그냥 가야죠, 그냥. 예.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 그러시면서도 지금 다 열심히 하셨거든요. 한번 그냥 내리쭉. 다 열심히는 하죠. 예. 우린 여기 왔지. 휴가가 있도록. 지금 좋아. 말이 안 되잖아. 왔지, 형. 끝나고 우린 갈 건지. 평양냉면 먹으러. 우린 지금 평양에 못 가. 못 가, 맞아. 왜냐면 휴전선. 언젠간 가겠지? 아... 그게 나의 스웨그. 이 평화를 기리는. 야, 야, 이거 비극이다. 이게 반전네. 이거 반전이다, 반전이. 대단합니다. 평양에 못 가기 때문에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겠다. 어? 야, 치열합니다, 이거. 자, 승리 부담되겠어요. 지금 좀 실망했어요, 조금 멤버들한테. 네. 근데 고전적인 랩을 하고 계시네. 아, 그렇죠. 사실 승리가 랩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 맞아요. 랩 잘해요. 힙합을 치셔가지고. 저 좀 요새 좀, 뭐, 대포 형도 아시겠지만, 좀 요새 조금 모든 힙합인들이 하고 있는 트랩. 봅시다. 트랩을 하는데 트랩. 이제 춤 잘 돼. 알죠, 알죠. I'm the professional. 너 더 프로페셔널 너 내가 지금 빅뱅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게 너 샌드위치 뿡 너 아니 지금 귀가 터질 것 같아 귀가 터질 것 같아 샌드위치가 올라 양상추도 올라 I'm professional 야 샌드위치 아~ 제조를 야 그리고 아이치. 진짜 즉흥 랩을 잘해요. 그 즉흥 랩도 하나 보여줘. 이런 스텝 말고 지금 상황을 좀 지금, 상황을. 네, 지금 상황을.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 말이 좀 돼도 되니까 약간 실망스럽다면서 놓지마! 놓지마! 두번 정신을 해보고 끝인가요? 예능에서 웃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좀 나왔어요. 자, 결정하시죠. 쭈미도 팝과 결정하시죠. 쭈미도 팝과 어떤 분에게 즉흥 랩을 한번 보면서 즉흥 랩을 한번 보면서 카드를 보면서 네. 자, 인증샷을 한번 찍으시고. 인증샷. 인증샷. 즉흥 랩 한번 해줘요? 예. 듣고 싶어요? 비트 좀 주실래요, 비트 좀? 비트를 좀 주세요. 비트 좀 주실래요, 비트 좀? 비트를 좀 주세요. 비트를 좀 주세요, 제가 즉흥 랩 드릴게요. 유, 뭐이. 아, 좀 모은 소리 저러고 있는 거예요. 비트를. 비트를. 아, 보통. 아, 능력이. 헤드폰, 헤드폰. 헤드폰. 너. 프로페셔널. 오, 그냥 핑크가 아닌 핫핑크 우! 그냥 핑크가 아닌 핫핑크 우! 핫핑크 아 인정 인정 자 인증샷 들어갑니다 아깝지가 아 승리인 랩장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다음 걸입니다 자, 태양이 쏜다! 쇼미더 돈카! 자, 태양 씨 카드 꼽아주시고요. 야, 지금까지는 승리가... 네, 아, 뭐... 랩탑 네. 부자입니다. 태양 씨는 평소에 독특한 창작 세계를 자랑하는 일명 빅뱅의 동화백입니다. 자, 우리 태양 씨의 그림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한번 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어? 제가요? 네네. 음? 우리 멤버분들이요. 태양 씨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추는 분 한 분께 아~ 선물이 갑니다. 자, 앞만 보시고요. 자, 태양 준비됐죠? 네. 준비, 시작! 갑니다. 모자. 정답! 안녕하세요! 정답! 어 어려운데 이거? 대상 문제입니다. 물 정답 갈치. 아니 고래. 아닙니다. 장어. 고등어. 아닙니다. 정답. 아,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정답. 비행기.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뭐야? 인어공주. 인어공주.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정답! 정답! 아닙니다. 정답 민호공주. 정답! 정답 민호공주. 정답! 어우, 그걸 어떻게 해요? 저 뭐죠, 뭐죠? 어우, 저기,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생각났다, 생각났다. 아, 뭐야? 아, 정답! 하이힐. 정답! 하이힐. 아! 아닙니다. 정답! 구두.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야? 가이드! 해적공주! 아니야! 신데렐라! 정답! 가이드! 해적공주! 아니야! 신데렐라! 정답! 신데렐라, 정답! 아쉽습니다, 이거 쉬워요. 자, 자 이번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승리하면 내 팝이 세대입니다. 정답! 와인? 와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담입니다. 속담이야? 속담? 속담. 등잠이 치워졌다, 정답!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답을 쳐주셨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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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문제! 정답으로 쓰셔야 돼요. 정답. 여러분 다음 갑니다. 자, 지금부터 속담으로 갑니다. 뭐야? 이야, 진짜. 아! 저 정답! 윗물이 고와. 정답! 아니, 떠먹기! 정답! 정답! 아니, 떠먹기! 정답! 이렇게 되면 와. 지금 방 3칸에 지금 랩탑이 되겠어요. 랩탑을 몇 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딜러죠. 아, 딜러죠. 근데 승리가 저희가 네. 팬미팅이나 이런 퀴즈 문제 할 때 네. 정말 잘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이야. 자, 갑니다. 승리가 쏜다. 쇼미더 톨카. 톨카? 자, 승리 자리 가주시고요. 자, 광주의 소문난 춤꾼 승리. 승리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추는 걸그룹 댄스 종결자 아니겠습니까? 아이오아이의 핑미를 그렇게 잘 춘다고. 아, 아이오아이의 핑미. 예. 5, 6, 7의 핑미, 핑미, 핑미야. 5, 6, 7의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핑미야.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승리군이 원하는 그 코너입니다. 네. 걸그룹 댄스 대전입니다. 오! 걸그룹 댄스 대전입니다. 오! 자. 이걸 먼저 하지 그랬어요. 원하는 곡을 하나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노래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아니, 승리 씨, 그 심사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걸그룹 멤버다 정도 돼야 돼요? 그쵸. 걸그룹 센터에 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춤을 해야 됩니다. 디테일하다. 아니, 안무를 모르니까. 그러게요. 아니, 막춤이어도 그 음악에 맞는 걸그룹의 댄스. 아. 남성스러우면 안 되고. 걸그룹 멤버가 돼야 되죠. 대성이는 뭐? 그럼 치어럽 하겠습니다. 아, 치어럽. 아, 치어럽. 아, 치어럽. 야, 샌드 치어러. 아, 저는 그러면 좀 붐바야 해볼게요. 붐바야. 아, 붐바야. 블랙핑크. 샌드. 하고는요? 뿌리로 치면 되는 거죠? 아무도 가자는 게. 아, 이번에 또 걸그룹 느낌 나오나. 옛날 노래로 가겠습니다. 아, 네. 그 아브라칸따브라. 아브라칸따브라. 아, 괜찮다. 아, 느낌. 저도 그러면 다시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을 내세요? 어차피 승자는 나인데? 아, 알았어요. 그냥 할게요. 디디는? 저도 치어럽 할게요. 어? 야, 배팅이다, 배팅이다, 이거. 자, 조금 안 할게 그것도 없어요. 치어럽. 자, 갑니다, 승리. 누구부터 갈까요?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갑니다. 붐바야. 자, 우리 태양 붐바야. 아, 사실 춤하면 태양인데. 아무리 이게 몰라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붐바야. 자, 여자친구의 시간 달려라 주세요. 이거, 이 음악으로, 이 음악으로. 여자친구의 시간 달려서. 아, 이거 몰라. 아직도 태양이에요. 어... 아직도 태양이에요. 아직도 굿보이야. 어... 아직도 굿보이라고. 자, 음악 주세요. 예.
진짜. 아, 나 솔직히. 아, 흔들렸어요, 저. 여기 포인트죠? 뭐 딴 거 또 해요? 아, 근데 우리. 지금 안았어요? 어, 네. 아이고, 계속. 야, 탑형 한번 볼까, 탑형? 야, 탑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스텝이 가벼운데, 오늘? 스텝이 가벼운데, 오늘? 거의 뭐, 짐 캐리 수준인데요? 야. 야. 간다. 카메라 저기, 카메라. 아니, 이 스텝은 카메라 저기, 카메라. 아니, 이 스텝은 제가 숱하게 많은 아이돌을 말려봤는데 네, 네. 이렇게 멤버들이 나와서 멤버를 말리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말리는 거. 아, 근데 보니까 네. 발목은 되게 유연하네. 발목은 막 이렇게 내려요, 발목이. 발목이. 예. 아니, 평소에도 이러니까 아니면 오늘 유독 기분이 좋고. 오늘이 좀 조용해요. 자. 이거 언제 멈추나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이러고. 자, 우리 지웅이 형. 자, 지디. 치얼업. 야, 이제 치얼업 가지고 두 분이 이제 계속 물하고. 아, 제가 근데 유일하게 대성 씨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치? 자. 아, 잠깐만. 후렴이 되게. 후 부분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잠깐 제가 열 번 했어요. 지금 열 번 했대요. 근데 사실 원래 춤만이 이쁘기로 소문 났습니다. 네. 대성은 약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리해요. 자, 될 수 없죠. 대순이. 가능성이 없네. 대순이. 가야지. 아, 무슨 뜻이야? 따라와자. 아, 무슨 뜻이야? 따라와자. 따라와자. 아니, 치아. 잠깐만, 뭐예요? 치아 럭터. 아! 아, 지금 뭐 도저히 우승자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뛰는 친구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거? 저렇게. 아까 가리는 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리는 거. 이거 봐봐.
안 돼도 그렇지. 흔들렸다. 흔들렸다. 흔들렸어. 보는 노래 같은 느낌. 아, 자, 선택하면 되는 거 평가가 어렵겠는데요? 네. 박빙입니다. 지용이 형과 대성 형의. 아. 그래서 제가 좀 박빙인데 다른 노래로 돌려서 다른 노래로 돌려서 자, 결승. 야, 그만하자! 야, 이거 꿈이다, 꿈. 야. 다른 노래로 한번 봐. 좀 공평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결승. 아, 예.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예? 핑미. 아이오아의 핑미. 핑미. 아. 핑미로. 잘 됐어, 또 핑미가. 예. 아. 잘 됐어, 잘 됐어. 야. 풀리도 나오셔서 그냥 동시에 할까요? 같이 하죠. 같이 하죠. 같이 하죠. 같이. 한 팀처럼. 같이 하죠. 그래, 지금 전성미 대 김세정 나온 거 아니야. 지희와 대순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아마? 아니야, 그런 거. 아, 막 프리로, 프리로. 프리로 기존에 안무 말고 프리로, 프리로. 최대한 걸그룹스럽게. 자, 느낌만 본다는 겁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음악. 음악. 어, 근데 몸도 약간 성도. 회사측 스태프들도 굉장히 좀 신났어요. 이런 모습을 거의 못 본. 제가 10년 동안 네. 역할을 하면서 네. 제일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오늘 하이가 돼가지고. 의욕이. 어우 좋아요. 자, 예.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 삼촌 팬이라면 네. 이분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우리 지순이! 아, 우리 지순이! 우리 지순이! 아, 우리 지순이! 랩탑 획득! 획득! 얘네들 왜 이렇게 화해가 됐니, 오늘? 아, 누구야? 아, 다 끝났어.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GD가 랩탑 두 개, 그리고 승리가 랩탑 세 개를 획득했습니다. 랩탑 부자들. 네. 랩탑만 걸렸는데 딱. 랩탑이 총 다섯 개네요. 다섯 개죠.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됩니다. 멤버들한테는 안 되고, 우리 뭐 고생한 MC들한테는 그게 가능한데. 괜찮죠? 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2017년 주간 아이돌을 빅뱅 완전체로 제가 오늘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저는 몰랐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어, 빅뱅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고생한 빅뱅한테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예. 뭐야? 선물이 많네요. 아유,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는 거의 유니세프예요. 다 나눠줘요. 아이고, 큰 선물들이네. 네. 자, 일단 울음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이거 안 하는 게 나아. 나 이거 아는데 네. 일단 찍어봐요. 일단 찍어봐요. 아, 네. 출연계약서인가 봐. 이거 보증은 아니야. 대상아, 보증은 아니야. 보증은 아니야. 조심해. 그냥 별거 없어. 당연히. 아, 해봐. 이거 다 달래? 잘 해봐. 야, 우리가 찍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찍어? 아니, 우리가 찍냐고. 아이. 별거 아니야. 다 찍어야 좋겠나. 됐어. 오케이. 다 찍어야 좋겠나. 됐어. 오케이. 아, 찍었어, 형이. 자기 손가락으로 찍었어. 아, 이렇게 해서 서약서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대성 씨가 다 찍었죠? 예. 네. 우리 빅뱅은 오늘 녹화에 크게 감명받은 바 탑이 군제대 후 다시 컴백할 때 꼭 완전해라. 군제대 후 다시 컴백할 때 꼭 완전해라. 군제대 후 다시 컴백할 때 꼭 완전해라. 되게. 자. 됐어. 네. 자. 약속 갑니다. 약속 갑니다. 2016년. 네, 네. 애들 보이면 애들 또 흥분하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전혀 아쉽지 않아. 뭐 좀 더 할까요? 아니야, 빨리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네. 마지막 선물 같은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요? 코너요? 선물을? 바로 2배속 댄스를 무슨 소리야? 2배속 댄스를 무슨 소리야?
형 그만해요. 진짜 이거 무슨 한 16주 나가요? 형 왜 이렇게 많이 죽어? 다 보여줬어. 아니 뭐야 이거 멀다 보는데 16주 나간 것 같아. 자 이제 베일에 감춰져 있던 주간 아이돌 빅뱅 특집 2부가 자 이제 앞으로 4시간 동안 빅뱅과 함께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안 나오거든. 다 빨아먹어야 돼. 너 안 나올 거지? 나올 거면 안 하고 나올 거면 어? 나올 게 나와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언제? 네? 언제? 언제든. 어? 됐어. 그렇게 준비돼. 다음에 입에서 준비됐을 때 그때 하고. 너 나올 거야? 예? 지웅이 나온다는데? 나온다는데? 탑 나온다는데? 나올 거예요? 네 나올 건데 2배속 댄스 출 거예요. 네 나올 건데 2배속 댄스 출 거예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아, 저 좀 맞추기도 한데. 아, 이걸로 한데. 아, 한데. 어머. 아, 그리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미리 클로징은 따겠습니다. 미리 예, 클로징 좀 딸게요. 자,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우리 개성군 어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잠깐 찍었는데 32주가 나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32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네,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세트가 아무것도 없어서 네. 정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타이틀하고 정해진 게 많아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피소드 승리군 어땠습니까? 오늘? 네, 저도 사실은 주간 아이돌 자주 좀 보곤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주간 아이돌처럼 많은 신인 그룹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방송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보컬 사무소로 K-POP스타 사장님 멘트인데요. 야, 무슨 취임식인 줄 알았어요. 네, 앞으로 저기 방송계에 계신 분들 좀 이런 방송 많이 만들어줘서 네, 좀 다양하게 끼를 펼칠 수 있는 아,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이게 틀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진짜 무슨 커팅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태양군 어땠습니까? 저희가 또 다른 방송보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저희도 편형 방송고 너무 편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다섯 명이 나와서 또 재밌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오늘 하이엔드 탑군 하이엔드 탑. 한 10년간 나왔던 예능 중에서 제일 많은 걸 빨리 구간 것 같아요. 아니, 왜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근데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 1위가 여기였거든요. 아, 아, 오랜만에 한국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라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자, 더 웃겨드리자 아, 그 취지로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 2배속 댄스 가겠습니다. 야, 야. 2배속 댄스 가겠습니다. 야, 야. 자, 치디. 일단 저번에 제가 괜히 한 약속 때문에 아 괜히 한 약속이라뇨. 대박 드린 거 멤버들한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유. 걱정과 달리 이렇게 하이했는데 다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멤버들이 좀 너무 봐봐. 좋아해서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형돈이 형, 코니 형 벌써 시끄럽잖아요. 말 좀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온 저희 정규 3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TJ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주간 아이돌에서 완전체로 빅뱅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네. 아, 오랜만에 나온 3집 앨범이면서 예. 더욱 더 롱런하시고 승승장구 영원해야죠. 자 우리 노래 입에서 뭘로 할까요? 뱅뱅뱅 갑니다. 뱅뱅뱅. 네.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음악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느낌만 보세요. 음악만 먼저 들어보세요. 형 가운데로 해야겠다. 자,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한번 틀어줘요. 영배 일로 여기.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형 가운데로 해야겠다. 자,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한번 틀어줘요. 영배 일로 여기.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모든 멤버들과 함께 재출연할 것을 신화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형동이와 대준이도 컴백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시리즈 내가 너를 다시는 바라지도 못하게